먼저 역을 찾아가신 모양이에요. 네. 장이 서는 날이면 관광열차가 운행되기 때문인데요. 정선상을 찾은 관광객을 위해 조촐하지만 흥겨운 환영음악회를 마련했습니다. 대단하네요.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즐거운 음악이 울려 퍼지자 관광객들도 한껏 신이 난 모습입니다. 네, 아유, 정말 즐거워하시네요. 네. 저렇게 반겨주는 곳이 어딨겠어요. 사람도 꽤 많네요. 이렇게 또 좋아해 주시니까 연주하는 발언들도 더 흥이 날 수밖에 없겠죠. 저는요, 기차 여행도 처음 왔고요. 이런 환영도 처음이고요. 너무 행복해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싱가포르에서 왔어요. 싱가포르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아, 나는 잠실에 사는데 딸이 싱가포르에서 저는 그때는 친구들하고 그냥 이렇게 기차 안 타고 관광버스 타고 갔다 왔거든요. 근데 요번에 애들 이렇게 또 시골 장도 구경시켜주고 그러려고. 너무 유명하니까 인터넷 찾아가지고 다 예약해서 왔어요. 드디어 정선장을 찾았습니다. 전국 최고의 규모를 자랑하는 정선장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역시 엿장수가. 없는 곳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정선장 하면 갖가지 산나물이 자랑인데요. 정선 나물을 고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네. 이 목걸이 신토브리증이라는 게 뭐예요? 군에서 내준 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 정선군에서 살면서 신토브리만 판다 이렇게 확실하게 네, 해주는 증이에요. 저희 거 없으면 안 팔아요. 네, 저희 농사 짓는 게 떨어지면 그때 좀 쉬는 기간이에요. 아주 좋은 제도. 저 같은 사람도 좋은 거 살 수 있겠네요. 자기들하고 장모님하고 우리 농장을 소유하는 겁니다. 아니라. 이야, 그러니까 저 신토브리증만 확인하면 제대로 된 정선 산나물을 살 수 있다 이 얘기죠? 바로 그겁니다. 초보자에게 반가운 소식이네요. 본인의 나물이고요. 이거는 명이나물이라고 그러던데요. 덤으로 주신 거예요. 야, 덤으로 주신 거예요. 말을 잘하니까 덤으로 많이 주시더라고요. 아니, 나물. 특이한 명이도 나물이 덤으로. 나물이 굉장하더라고요. 저렴하고 저렴한 가격에 저희가 좋은 음식 먹을 수 있다는 거. 인심도 좋고 먹거리도 많고 그래서 이 정선호 일장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이 그린실 박던 분들이 어디 가셨어요 이거? 그린실 박던 어르신들은 어느새 무대에 올라 신나게 연주하는 중이었는데요. 장터에 음악이 울려 퍼지자 흥이 더해집니다. 오늘은 처음 마련한 장터 음악회인 만큼 단원들도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연주를 하는데요. 열정 가득한 어르신들의 연주를 보고 반한 사람도 많습니다. 옷차림도 멋지세요. 저 당연히 연주하고 있어서 젊은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실버 악단인 거예요. 그래서 보고 되게 느낀 점이 많았어요. 어떤 점을 느끼세요? 저도 열심히 어르신들을 보고받아서 많은 일들 도전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멋있고요. 아름다우세요. 정말 멋지게 사시는 분들 같아요. 네. 어머니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니, 우리나라가 노인네들이 너무 젊어져 보이고 시골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니까 너무나 자부심이 생기고 좋습니다. 따봉입니다. 드디어 나왔군요. 네. 그동안 열심히 연습했으니 이제 실력 발휘를 해야죠. 역시 표정은 진지하게. 저도 그렇고 관객들도 그렇고 모두 댄스 삼매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유, 다들 그냥 어깨를 들썩들썩. 이런 열띤 호응이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보람입니다. 사람들 많이 모였을 때 그렇게 다니게 되면은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신나요, 항상 신나요. 또 다른 도로 또 우리가 또 계속 보니까 그때도 여러분들 와서 또 많이 구경해 주시고 박수 쳐주시면 우리 힘이 더 나겠죠. 강원 도민이 한 마음이 돼서 꼭 성공적으로 동계올림픽을 치르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저희들이 아주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흥겨운 장터를 책임지는 강릉 그린 실버악단. 강원도 장터에서 이분들을 만나면 아낌없는 박수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강릉이었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예전에 장터에 가면 약장수들이 등에 북메고 기타 발로 치고 이렇게 치시면서. 하모니카 불던 모습이 있는데 그 역할을 우리 강릉 그린